A few moments later. 깜깜하죠. 밤인데 이번에는 그 분위기를 똑같이 한강에서 느껴보고자 한강을 가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색을 해봅시다. 한강. 여기 갈 거예요. 한강공원 시유 편의점. 캠핑장에서 치킨 먹고 볼따구 샷 찍기. 볼따구 샷이 뭐지? 삼각김밥을 먼저 먹어볼까? 우와, 진짜 리얼하다. 삼각김밥을 먹어볼게요. 좀 예쁜 데 가서 먹어야겠어. 아, 이 공연을 하는 건가? 먼저 보자. 아, 강강설레 이 공연을 진짜 하고 있네. 와, 대박이다. 오! 멋있다! 진짜 같아요. 아까 미션 뭐라고 했지? 아, 크루즈를 타봐요. 이제 저거, 우와, 남산타워. 장난 아니야. 거기 막아놓은 건가? 가지 말라고? 아, 오! 따릉이 있어. 탈 수 있을까? 진짜 못 타? 왜 따릉이는, 아니, 그러니까 왜 크루즈는 탈 수 있고, 왜 따릉이는 못 타? 이게 선착장인 것 같아. 아, 바로 코앞에 있었던 건가? 설마 선착장? 여러분, 저 크루즈를 탔어요. 앉아. 씻땀. 사진 찍어. 셀카. 멋있어. 30코인을 받았어요. 우와, 그냥 점프할 수 있어. 진짜 쿨한 친구네. 어? 아니, 뭔가? 올라가게 해줄래?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 아, 저기 계단. 오, 다행이다. 오케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하는 거지. 오징어 게임을 참가하고 싶은데 제가 오징어 게임을 아직 안 봐서 브이핑 하우스를 가보겠어요. 낮과 밤이 있어. 지금 밤이니까 밤에 가볼까? 오! 감상합시다. 잠시 밤하늘과 브이핑이라니. 완전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지금 이 야경과 블랙핑크 언니들과 나. 너무 멋있잖아. 여기서 나가가지고 불핑하우스 낮도 한 번만 가볼게요. 낮에 불핑하우스는 다른 노래가 나오려나? 아, 똑같은 노래네. 그럼 나갈게요. 아, 그냥 진짜 똑같은 건데 낮밤만 있나 보다. 진짜 이게 월드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들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고, 제가 찾아봤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있어서, 아까는 그냥 타자로 채팅을 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많은 맵에 들어가서 음성으로 채팅하는 걸로 말을 하면 외국인 친구들이랑도 그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대요. 그 나라 언어로. 언제 제가 외국인들이랑 소통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구찌 빌라 여기구나. 여기 가보자. 실제 매장에서 파는 만약에 옷이라고 치면 그것은 당연히 명품이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 제페토 내에서 아이템으로 내놔서 실제보단 당연히 저렴하지만 이 안에서 명품을 입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요즘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도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실제 그 매장을 옮겨놓은 거라고 보면 실제로 이렇게 신발들이 제 로고가 이렇게 있죠. 멋지네요. 근데 여유롭게 티타임을 좀 즐기고. 네. 진짜 사람들이 장구? 뭐라고? 장구. 이거 진짜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가 진짜 들려요. 사람 목소리. 물어볼 운세가 있으면 뭐든 물어봐.
좀 씁쓸하네. 오늘 이렇게 대패토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뭔가 더 정보를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이게 진짜 처음 오늘 해본 거라서 되게 미흡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처음 시작하면 아마 이 상태이실 거니까 즐겁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블랙핑크 하우스가 전 진짜 제일 신기했거든요. 뭔가 끌어올라.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한강 갔을 때 난 남산타워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내가 아직 그걸 못한 건지 그런 다양성? 오늘 기회가 되면 뭐 옷 디자인이나 맵 디자인 같은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저 아직 이 조작법도 너무 어려워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랑 팔로우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기 조심하세요. 안녕.